박수 하나 둘 셋.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 6월 30일. 6월 30일. 오늘 6월 마지막 날이고 2020년 상반기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 7월 1일 하반기 넘어가는데 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교무회 직전에 들었는데 여기 옆에 있는 우리 윤지가 내일부터 취업 나간다는 소식. 박수. 어디지? 취업 나가는 데가? 새마을본고. 내가 알기로는 지난주 금요일날 네. 면접 보러 갔지. 네. 면접 보러 갈 때 만나서 잘하고 와라 그랬는데 금요일날 면접 보러 갔는데 어제가 월요일이었으니까. 네. 네. 어제 몇 시에? 어제 한 4시. 오후 4시에? 네. 어디서? 학교에 있는데 갑자기 전화 오고 있어가지고. 어디서? 그 새마을본고에서 나왔고 일단이 선생님한테 나왔고. 연락이 왔어? 네. 그래서? 합격하셨습니다. 합격했다고? 네. 그 소식을 어디서 들은 거야? 교실에서 들은 거야? 네. 어땠어 그때? 처음에 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현실 감각이 너무 없고 뭐지 이거 맞나? 그래서 막 애들한테 다 때려 나가려고. 아 진짜인지 보려고? 네. 좋았겠다. 맞아요. 그러면 그 소식을 네가 듣고 네. 제일 먼저 누구한테 연락했어? 동생한테. 동생한테? 네. 뭐라고? 새마을본고 최종 합격. 나 은행원. 인생 켰다고? 네. 좋아했겠다. 네. 다 좋아했겠다. 축하 많이 받았지? 네, 막 너무 될 줄 알았다 하고. 근데 네가 제일 예뻤다 하고. 내가 듣기로는 거기 새마을본고 면접이 특성화고 특별 전형, 그러니까 상고 출신 애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대학생까지 전부 다. 네. 4년제 졸업하신 언니들이 다 있고 남자분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한 명을 뽑은 거야? 네. 원서 낸 사람은? 여러 명 진짜 많았는데 많았고 갑자기 그때도 수요일 날에 갑자기 전화와가지고 공무상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상 원래 안 받는데 심심해서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서류 합격했다고. 아 그러면 이제 그 채용 공고를 학교생한테 연락받고 네. 서류를 냈고 네. 냈는데 수요일 낸 건 언젠데? 낸 건 모르겠어. 월요일인가? 지난주에? 네. 오 너무 빨리 한 주 만에 끝난 거네. 월요일날 채용 공고 뜨고 원서 내고 수요일날 합격하고 금요일 면접 보고 월요일 합격하고. 네. 아 우야 대단한데. 그러니까 그 현장에 면접 보러 왔을 때는 몇 명 왔었어? 한 세 명 왔었어요. 그럼 니는 이제 고등학생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대학생 대졸자. 대졸자 남녀 한 명씩. 네. 같이 본 거야 면접을? 아니야 개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아, 야 그러면 순서는 몇 번째? 저 첫 번째. 첫 번째였어. 가자마자 바로 이은지 씨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아 네 가면서. 그 앞에 몇 분 계셨어? 두 명 계셨어 남자분. 남자분 두 분. 네. 불안했겠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면접 보면서 굉장히 저한테 관심이 없는 느낌 받았어요. 아 면접 하시는 분들이? 네. 그냥 좀. 왜? 그냥 막 질문하시는데 더 할 거 있어? 아니요 저 없어요. 더 질문할 거 있어? 아니요 저 없어요 해가지고 좀 관심이 없나 이런 생각하고 막 학교에 대해서 막 묻는 거예요. 막 학교 근황이라든가 새마을본고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그런 거 물어봐가지고 좀 하다가 좀 짜증이 났었는데 아 역시 대학교 언니들은 붙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좀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최종됐다고. 그럼 내가 아는 바로는 본래는 그 자리가 계약직? 네. 그러니까 뭐 1년 계약직 이런? 네, 무기계약직이었어요. 원래 그래 뽑았지? 네. 그런데 갑자기 면접장 딱 하니까 거기 상관님이 오셔가지고 개인 공고로 내가지고 그렇게 적은 거지. 나중에 들어오시면은 전 정규직으로 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정말 붙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럼 지금 나이가 19살. 네. 만으로는 생일 지났나? 네 생일 지났어요. 그럼 18살인데? 정규직이 된 거네? 정규직. 몇 살까지? 그건 정규직인데 무슨 몇 살까지예요? 아니 정년이 있을까요? 정년이 내가 하고 싶을 60세라든지. 때까지 60세라든지 아 진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솔직히 말하면 너무 취업이 힘들거든. 맞아요. 아예 지금 자리가 안 나는 분위기인데 거기서 그것도 이제 계약직도 아니고 정규직으로 그때 일주일 만에 아니 윤진이 개인적으로 또 작년으로 동아리 같이 해가지고 잘 됐네. 이 영상 같은 거 올리면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는 게 어떻게 준비를 하냐고 많이 물어. 너는 솔직히 말하면 새마을본고라고 딱 타겟팅 해놓고 한 거 아니잖아. 그죠. 아니면 가면 뭐 금융권이라고 잡고 한 거야? 금융권을 잡고 있죠. 근데 아 그러면 금융권에 나름대로 취업하려고 뭔가를 준비를 따로 했겠네. 네
네, 했죠. 어떤 거 좀? 은행 텔러도 했고. 은행 텔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아무래도 고객이랑 소통해야 되는 거니까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이제 3학년에 커뮤니케이션 과목 있으니까 그거 엄청 열심히 보고. 그 도움 됐나? 도움 됐죠. 막 계속 면접장에서 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이만큼 있고 첫인상도 좋고 해서 고객이랑 잘 소통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혹시 그 질문을 몇 번쯤 했어? 한 저는 면접을. 체감상 5분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한 거예요. 아, 꽤 오래 했네? 네, 좀 오래 했어요. 근데 네가 느끼기에 그걸 5분으로 느꼈고. 네. 그건 잘한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본래 자기가 되게 힘들고 지겨우면 5분은 10분, 20분쯤 느껴지는데 즐겁고 재밌으면 빨리 가거든? 근데 네 받은 질문 중에서 의외의 질문이 있었나? 그 급여 수준을 물어보셨어요. 근데 공고에 급여를 적어 놓으셨는데 제가 그때 그 질문 받자마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아, 봤는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 급여 수준이 어때요? 하는데 그거를 생각이 안 나는데 아,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갑자기 근데 왜 적당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 최소 생계비 이상 주시고 있고 또 그래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직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얼마만큼의 지출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한 거죠. 그런데 면접 다 끝나고 나니까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얘기? 진짜 좀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많이 줘? 네, 좀 많이 주더라고요. 물어봐도 돼? 안 돼요. 안 돼? 나중에 끄고. 아, 궁금한데? 그럼 딱 사무실에 두 분 계시고 혼자 앉아가지고? 네. 아, 너무 힘들었겠다. 낯선 공간에. 네, 조금 그랬어요. 너 갈 때 혼자 갔냐 아니면? 김정현 선생님 차 타고. 그럼 기다리시고? 아니요 그냥 데려다 주시고 바로 회의 있으셔서. 아, 오시고? 네. 그분이 거기서 20분 동안 혼자? 네, 거기서 그냥 뚝 떨어져서 혼자 외롭게 물 마시면서 기다리고. 그럼 마치고 바로 집에 가요? 네. 금요일에 있으니까. 너 자격증은 몇 개 있어? 자격증 15개. 15개 많은 거지? 좀 많은 편이죠. 좀 많은 그러니까 보통 고3들 평균 수준은 한 몇 개? 10개 이하 되지 않을까요? 10개 정도? 한 8-9개? 네. ITQ 포함해서? ITQ 포함해서. 맞죠. 그럼 15개 하면 남들보다 좀 한 5개 정도 더 많은 거네? 그죠. 그게 뭐가? 은행 텔러가 있을 거고? 은행 텔러 하고 그 인사, 생산, 물류 그리고 GTQ. GTQ는 뭐야? 그 포토샵. 아, 그래픽? 네. 아까 인사 물리기 뭔데요? 이거 ERP라고 원래는 학교에서는 회계만 취급을 해주시는데 제가 작년에 대회를 나가가지고 이제 다 따야지 해서 다 땄죠. 아, 그럼 이거는 학교에서 주로 다 따는 건 아니고? 네. 이거 따로? 네. 작년 대회 사업경진대회? 네. 종목은 ERP 나갔습니다. ERP. 아, 잘 됐네. 그럼 나가보면서 이걸 이렇게 필요하구나 느낀 거야? 그건 아닌데 그냥 나 어쨌든 공부를 했으니까 뭐라도 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아, 그러면 이 과목 공부했는데 그렇지 자격증이 있으면 공부했다는 증거가 남는 거고. 네. 그리고 ERP 인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공고를 넣어봤잖아요 제가. 다들 물류나 생산 회계는 잘 안 쳐주시는데 인사는 되게 많이 쳐주시더라고요. 그 가산점 영역에 들어가 있어서 맨날 ERP가 뭐고? 그 인사, 물류, 회계, 생산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사, 물류, 회계, 생산 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통합적으로 프로그램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 프로그램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럼 이거 하면 근데 ERP 중에서 인사, 물류, 회계에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격증이? 네, 자격증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다 따면은 이제 회사에서 한 가지만 갖고 있어도 좋으니까 그래서 다 따는 게 좋겠죠? 보통 우리 학교에서 ERP 따면은 회계? 회계만 따죠. 회계. 아니는 근데 회계만 딴 게 아니고 인사, 물류, 회계, 생산 전부 다? 네. 네 개를? 네. 오, 이거는 좀 알아야 되겠다, 그지? 아, 진짜 이거 이 영상 보고 후배들이라도 좀 그래 알고 있으면 네, 좋겠다. 이번에 사학경진대 ERP 나간 애들 있으니까 걔네들도 땄으면 좋겠다, 쉬우니까. 아, 쉬워? 저는 쉬웠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못 따는 거야? 그죠, 아는 게 없으니까. 회계밖에 안 네, 하고 나머지는 뭐 인사 물류 생산 쪽은 아예 안 따는 거구나. 그죠. 잘 몰라서. 아예 영역이 다르니까. GTQ는 왜? 그래픽? 여름방학 때 심심해서 땄어요. 야, 그럼 욕 들어먹어. 그냥 심심해서 책 봐서 이런 거 하잖아. 여름방학 하면 이제 장 2학년 여름방학 때? 아니 이제 1학년 여름방학 때.
1학년은 막 빨리 안 돼. 네. 네가 그러면 이제 저 옛날로 돌아가서 중학교에서 우리 학교 올 때 네.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쪽으로 선택한 거야? 네. 그림을 가지고? 네. 네가 꿈꾸던 꿈이 뭐였어? 원래는 그냥 직업이라는 꿈이 없었고 그냥 나도 인문계 가야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프로모미 언니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프로모미가? 프로모미가 딱 와가지고 아 안녕 얘들아 이러고 있는데 너무 멋있어서 나도 저거 하고 싶다 그거 하나만으로 여기 왔어요. 뭐 소원 풀었네. 맞아요. 그때 프로모 누구 왔는지 기억나네? 그때 민정이 언니하고 민정이하고 민정이 언니 그 김민정? 네 감정원? 네 감정원 부원님 이야 그리고 그 우리은행 들어갔던 정교회장 언니 누구? 언니 이름 뭐죠? 편집하면 돼. 어. 네 중학교 때 퍼센트 졸업할 때 몇 퍼센트였나? 3학년 딱 낼 때 낼 때 저희는 이제 2학기가 안 들어가니까 딱 1학기 딱 성적 냈을 때는 27% 괜찮았네요. 27% 그리고 딱 졸업했을 때는 51% 왜? 그러니까 저는 2학기를 아예 놨거든요. 양보했구나. 아니 양보라니까 그냥 놀았어요. 그냥 시험 치는데도 문제 하나도 안 보고 다 찍고 하트 만들고. 그럼 1학기 때 성적까지만 해가지고 네, 내는 거죠.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등 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좋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막 저기서 4포 오고 1포 오고 이러는데 어머. 그래도 그게 오히려 너한테는 좀 도전됐을걸? 네. 이게 우리끼리도 경쟁이 되니까. 내가 또 승부욕 있어가지고 1학년 때 그래서 잘한 거죠. 열심히 했구나. 네. 잘한다. 네 중학교 어디 나왔나? 동평중학교요. 동평? 네. 멀리서 왔네요. 면접 질문 중에서도 거리가 뭔데 한 50분 걸리거든요 저희 집에서. 근데 안 멀겠냐고 안 피곤하겠냐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아 학교도 1시간 정도 걸리는데 한 번도 피곤해 본 적이 없다고 또 지각 많이 하면서 질문할 때? 네. 우리 괜찮았네 그지? 네. 직장까지가 뭔데? 그걸 많이 물어보더라 의외로. 맞죠. 거리가 그럼 직장에서 가능하면 자기 직장에서 가까운 사람을 좀 선호하더라. 네. 서로 좀 좋으니까. 지각도 안 하고 하니까 물어보시는데 이제 고등학교 3년 내내 지각도 한 번도 안 했고 안 피곤했다고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지? 오히려 네. 잘 됐네. 이거는 이제 준비 단계가 아니면 그냥 그래서 바로 떠오를 거야. 아 준비 조금 했어요. 모의 면접 때 이런 질문을 할 거다. 네. 이런 거 물어보지 않을까 네가 집이 뭐니까 하면서. 모의 면접은 김진경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요, 우선영 선생님. 아, 도와주신 거네. 네. 실제 그런 압박 면접이 되게 도움 됐나? 아니요. 왜냐면 선생님이 은행권이라니까 조금 어려울 줄 아시고 막 경제, 코로나 이전, 이후 막 이런 거 조금 어려운 걸 물어보셨는데 그래서 저도 급하게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안 물어보시고 그걸 좀 나름대로 어렵게 준비해갔는데 쉽게 나왔구나. 네. 꼭 잘 됐네. 아쉬웠어요. 아 실력 발휘할 수 있었는데? 네, 좀 잘 준비했는데. 면접 마치고 딱 나올 때 느낌이 있잖아. 네. 괜찮은데? 아니면 좀 불안한데 그런 게 있잖아. 그때는 어땠는데? 그때는 좀 짜증이 나가지고 저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대학교 언니들 뽑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딴 데 가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불안해. 원래 그때 전략일지 몰라. 그럴 수도 있어요. 좀 이렇게 앞에 사람 안 참았고 약간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네. 그 손님 말하잖아 면접하러 갈 때 면접실 안에만이 문제가 아니라 대기할 때도 네. 대기할 때 허리 꺾어서 싶어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 다 인사과 직원들이니까 네. 다 체크하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마치고 나갈 때도 회사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반응을 보는 거지. 손 근데 너무 학교 생활이 갑자기 끝났다 그죠. 제일 좋은 거는 고3 때 취업 딱 킵 해놓고 그죠. 뭐 예를 들면 졸업하고 오세요 하든지 아니면 뭐 12월도 오세요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학교 생활 되게 좀 이렇게 즐기면서 그럼 좋은데 여기 갈 수 있는데 목요일날 졸업 앨범 사진 촬영하는데 그때는 와서 찍고 하루 만에? 네 그럼 내일이잖아 네. 첫 출근이 네. 가서 인사하고 어리버리 적응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와서 사진 찍고 다시 가고 진짜 중요하다 이제 됐는데, 그지? 네. 내가 꼰대 같은 얘기를 하자면, 당장 들어가서 한 달 정도는 그래도 네가 신입이고, 어리버리니까, 네. 잘해줄 건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네한테 이제 또 하나, 두 개 요구할 건데,
네 스스로가 마음을 잘 먹어야 돼. 좀 아직 어린데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남들은 그래 되고 있더라도 너는 스스로 이제 잘해가려고 애쓰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더 좀 성실하게. 그죠? 그래가 어차피 니한테 과장 부장님이 대단한 걸 받진 않잖아. 배워간 거니까 빨리 적응하고. 뭐 너 선배들 봐도 이렇게 학교 갈 때는 막 눈물 흘리고 좋아하다가 대학에 한두 달 되면 이제 카톡이 와요. 힘들어요. 미치겠어요. 뭐. 그런 데가 온다. 왜냐니까 학교는 어차피 학생들을 보호하는 거거든. 근데 사회생활은 보호하는 게 아니고 너희 어떤 능력치를 이렇게 뽑아낼 때거든. 너도 그걸 제공하면서 급여를 받는 거잖아, 그죠? 네. 내가 볼 때 그거 같다. 실력은 이제 배워가면 되니까 괜찮아. 시간에도 해결해 주는데 인성, 매너 그런 것도 잘 하고. 또 절대로 그거 하지 마면 좋겠다. 그러니까 직장 사람이 힘들어도 친구지간에 막 느끼 편하게 카톡하면서 뭐 회사에 뭐 직원분들 저기 가는 거 안해서 되게 안 좋아. 아, 그런 마음 있겠지. 근데 그 둘이만 조용하게 얘기하는데 왜냐니까 너무 세상이 좁아가지고. 네. 내가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글 남겼는데 이게 어떻게 올라갈지 몰라. 그리고 어쩌면 그게 진짜 모습이거든. 앞에서 이렇게 막 하는 거는 약간 꿈을 수 있잖아. 근데 친구끼리 편하게 하는 말은 그게 진짜거든. 그죠. 그런 건 잘하면 롱런할 수 있겠다.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아, 꿈을 이뤘네. 후배들한테 뭐 흔히 하는 말인데 이렇게 고등학교를 특히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생활해라 한번 선배로서 한번 말해주자면. 1학년 친구들한테는 일단은 1학년한테. 1학년 친구들한테는 자격증 집중. 왜냐면은 2학년째 돼서 대외 활동이 좀 많아가지고 자격증 딸 시간이 없어요. 진짜 돌아보면은 2학년 때 나 뭐 했지 싶고 좀 그래가지고 1학년 때 좀 많이 따놓는 게 좋을 것 같고, 2학년 친구들은 이제 시험보다는 저는 생교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생교과가 우리 학교는 또 다르게 평가가 되니까 좀 퍼센트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생교과 때문에 망한 친구도 많이 봤어요. 시험은 잘 쳤는데 수행이 날라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생교과 좀 혼자서 잘 하던가 아니면 친구들이랑 좀 으쌰으쌰해서 잘 했으면 좋겠고, 3학년 애들은 무조건 취업 집중. 취업 집중. 그러면 그 3학년 돼서 취업 집중하려면 1, 2학년 때 다 준비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럼 1학년 때 자격증을 많이 따라가려면 네 경험상 1학년 때 몇 개 땄나? 저 1학년 때 11개? 12개 땄어요. 벌써? 네. 그럼 그거 기억나니? 1학기 때 몇 개 땄고 2학기 때 몇 개 기억나니? 아, 1학기 때는 많이 못 떴어요. 기초 공부를 좀 많이 해놔야 돼서 회계라는 걸 아예 몰랐을 때니까. 그래서 회계에 집중해서 했다가 1학기 때 한 두 개 땄나? 1학기 때는 별로 안 땄네요? 네, 1학기 때는 몰라가지고 이제 컴퓨터도 모르고 회계도 몰라가지고 좀 늦게 땄다가 2학기 때 잘 알아탔었죠. 2학기 때는 바빴겠다. 네. 2학기 때는 9개 따려면 거의 한 달에 두세 개씩 따야 되네. 근데 좀 어차피 회계 부분이다 보니까 한 번에 다 같이 준비하는 게 좀 쉽더라고요. 아,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네, 프로그램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다 똑같고 이제 뭐 추가되는 거랑 빼지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거밖에 없으면 한 번에 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원 다녔나? 학원 다녔는데 1학기만에 끊었어요. 한 학기 다녀보고? 네, 회계는 쭉 다녔고. 회계는 내가 진짜 잘해야 되고 학교에서도 회계 쪽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회계는 좀 다녔고,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반년도 안 다니고 끊었어요. 그럼 그거지. 네가 해보고 필요한 거는 더 배우고 학교에서 해주는 것보다 더 필요할 때는 더 배우고. 네. 뭐 이거 해보니까 별로 그렇다 싶은 거는 네가 필요 없는 건 굳이 안 다녔다. 네, 내가 해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는 바로 내가 해서 시험 치니까 또 붙더라고요. 그 2학년 때는, 그러니까 이게 1학년 때 자격증이 세팅이 안 돼버리면 2학년 때는 힘들겠다, 그지? 힘들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매듭이 안 되어지면 이렇게 진도가 똑바로 안 나가면 2학년, 2학기에 대해서 각성했다. 네. 그럼 시간이 너무 없는 거지? 너무 없죠. 또 주변에 그런 애들 있어요. 또 자격증 없는 애들이 많은데 맨날 이번에 따야지 따야지 하면서 하는데 또 2학년은 바쁘거든요. 2학년이 학교에 좀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좀 바빠가지고 준비할 시간도 없고 접수를 해도 뭐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던가 또 공부가 덜 돼 있어가지고 맨날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봐가지고 또 1학년 때는 또 풋풋한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 되니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자기는 봤다고 2학년 때는 조금 설렁설렁하면서
혹시 그러면 윤진이 학교 생활 이렇게 1학년부터 쭉 오면서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알려준 뭐 롤모델이나 선배가 있었나? 저는 1학년 때는 없었고 2학년 때 이제 선배들이랑 만남을 가졌었잖아요. 선배 만남이랑? 네. 그때 이제 롯데 선보 들어가시는 김은혜 언니가 있어서. 은혜 알지? 그 언니 저도 롯데 선보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쪽을 준비하면서 금융권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 언니가 많이 카톡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 은혜하고? 네 카톡을 진짜 맨날 모르는 거 있으면 하고 자소서 좀 어려운 거 있으면 또 하고 그래서 언니들이랑 진짜 얘기 많이 하고 막 아 저도 롯데 선보 갈게요 했는데 여기 붙었네. 근데 롯데 선보 나만 좋은데 티어가 안 나니까 그죠? 그래도 아직 공고가 안 떠가지고. 언니한테 얘기했나? 됐다고? 아니요. 아직 안 했나? 아직 너무 어제 갑작스럽게 돼서. 해좀 오늘 해줘라. 네. 좋아하겠다. 그래. 아 그러니까 소름이 만나면 해가지고 그때 그거 하잖아. 같은 직종끼리 모이잖아. 네 맞아요. 그때 네가 잡았구나 은혜를. 네. 아 잘했다. 제일 먼저 가서 잡았어요. 잘했다. 그건 진짜 도움되는 거네. 학교에서 그건 참 잘하는 것 같아. 네. 그럼 1학년 때는 그러면 학교에서 그냥 가위바위보 따라간 거야? 네 그냥 나는 일단은 공부 집중하고 자격증을 좀 많이 따야 되는 게 멋있는 줄 알았어요. 멋있지. 네. 그 맨날 그 1학년 뒤에 보면은 자격증 판이 붙어져 있고 그래. 그거를 채우는 게 벽돌 사가는 거? 그게 좀 있었어요. 또 저희 반이 자격증 많은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안 주려고 막 다다다다 떨고. 아 그건 그러니까 그거는 나도 봤지만 약간 선한 동기부여 되는 것 같아. 네 맞아요. 늘 모이니까. 싶어서. 그러니까 벌써 1학년 말 되면은 끝까지 간 사람 있고. 맞아요. 뭐 보통 한 두세 개 있고 출발도 하는 사람 있고 있잖아요. 네. 아 그랬구나. 1학년 때 자격증, 2학년 때는 대회하고 뭐 이렇게 활동하고, 네. 3학년 때는 자기소개서 해가지고 취업 나가고 보자. 특히 올라갈 때 너무 힘든데 네가 잘 돼가지고 학교로 봐서 참 좋은 소식이고. 네. 아까 얘기했지만 본래 이제 경기가 좋으면 지급쯤 되면은 막 여기저기서 막 들어오거든 오퍼 이렇게 올때 올해는 뭐 솔직히 말하면 있는 직원까지도 좀 조정해야 될 분위기인데 신입 사원 뽑는 게 거의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솔직히 학교에서 바라는 거는 그나마 뭐 공기업이나 공기업은 이제 자기 개인적보다도 국가 시책이 있으니까 뭐 좋으나 싫으나 뽑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얼마나 나올지 또 이제 워낙 어려운 분들이니까 지금 뜨면은 막 전국에서 다 달라들잖아. 맞아요. 지금도 막 공단 나오지만 뭐 8명 뽑는데 전국에서 막 800명씩 모으고 이러잖아. 근데 그럴 때 네가 그래도 뭐 괜찮은 네 말대로 보수가 많다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좀 그러니까 좀 내실 있는 거다 가자. 네. 나 그건 묻고 싶었다. 왜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랜덤이잖아. 그러니까 뭐요? 네가 지금 딱 스마트폰 됐잖아. 네. 됐는데 진짜 가고 싶었던 손해보험이 바로 합격한 어제 오늘 합격했잖아. 어제 합격했잖아. 네. 근데 갑자기 내일쯤 돼 갑자기 손보가 뜬다. 네. 그러면 마음에 들 것 같아. 그럼 좀 근데 그래도 일단 안전빵을 한 게 확보해놨으니까. 그렇지. 그냥 여기서 더 도전을 해보고 싶긴 한데 다른 애들도 기회를 줘야 되니까. 맞지. 근데 그게 있잖아.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꿈꾸는 직종이 있잖아. 네. 직장이 있잖아. 근데 그게 원래 나올지 안 나올지. 맞아요. 또 나와도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맞아요. 작년 거도 막 보고 했는데 제 거는 다 막 10월 달에 나오고 막 11월 달에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또 그때까지 불안해가지고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이름 같아. 그러니까 뭐 어떤 아까 롯데손해보험, 네. 롯데손보 아니면 뭐 이런 뭐 신한은행, 대구은행 같은 특정한 직장도 좋지만 그게 솔직히 불확실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직종, 그러니까 뭐 금융이나 그죠. 회계나 사무나 그쪽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쪽 나오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죠?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네가 바라는 그 직장에 나오면 제일 좋은데. 그 기다리다가 솔직히 안 나오면 네, 안 나온 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렇지. 그리고 또 나왔는데 된다는 보증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미리미리 좀 도전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희는 그 면에서는 완전히 뭐 고성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오늘 아침에 등교하시는데 학생들 자꾸 윤지야 이러면서 원래 김정현 쌤이 연락 왔더라. 와가지고 이렇게
소식 알리면서 어제는 이제 회의할 때는 이제 교장 경험사원에 하고 이제 여 사람한테 알렸고 그러니까 어제 회의 끝난 다음에 쌤들한테 다 쪽지 보냈어. 그 소식이다. 인사 끼겠다. 그래서 이제 보는 쌤들마다 좀 이렇게 격려해 주라고 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절대인데. 하여튼 오늘 꿈 같은 날 보내라. 네. 한두 달 지나가지고 힘들지만 월급 액수를 보고 아 퇴근이 있구나 뭐 그렇게 직장이 다 돼 갔을 때 그때 한번 퇴근해 가면 오면 같이 한번 밥 먹도록 잘하지.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뭐 더 할 말 없나? 괜찮아요. 내일부터 이은지 씨 그러면 네. 아니 쌤 저 내일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선배도 저 안 챙겨주면 어떡하죠? 같이 있는 분들? 응. 챙겨준다.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회생활에 이제 햇병아리가 그렇잖아. 응. 그러니까 뭔가 궁금하다.